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들남입니다. 자, 나는 햄버거 영상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난 죽어도 햄버거 먹는 것만 볼 거야, 난 인앤아웃만 볼 거야 하시는 분은 4분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봐주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에만 있긴 좀 뭐해서 어디든 드라이브라도 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해봤는데 라구나 비치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비치가 있거든요. 일본 도로를 타고 가면은 또 아름다운 절경들과 시원한 드라이브 코스를 함께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일본 도로를 통해서 라구나 비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또 햄버거 하나 먹어야죠. 버거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아, 차에서만 맨날 이렇게 촬영하고 오프닝해서 죄송합니다. 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저도 라구나 비치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기대가 됐는데요. 솔직히 조금 멀긴 멀더라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도로 접근합니다. 바다를 끼고 가는 제주도 애월 해안도로 막 이런 것처럼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원하게 뻥 뚫리고 바다도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 내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1번 도로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 도로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향하고 있는 남쪽보다도 북쪽으로 갔을 때 더욱더 멋진 절경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는 또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여기 진짜 멋있네. 여기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여기? 너무 좋네. 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가는데 은근히 사람이 좀 있어서 놀랬습니다. 헌팅턴 비치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거의 다 와가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라구나 비치고요. 오, 토끼도 있다. 토끼도 있어, 토끼. 와, 남쪽이 날씨가 좋네요, 확실히. 하늘 실화임? 야, 이래서 진짜 다 남쪽에 사는구나.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와, 진짜 탄성만 나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샌디에고와 가까운 남쪽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었고요. 지금 다 거의 셧다운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쳐져 있죠. 산책로 같은 이제 내부 길은 다 막혀 있지만 이렇게 인도는 열려 있어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조경을 정말 잘 해놔서 이 해안선과 여러가지 캘리포니아스러운 그런 나무들 내리자마자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아, 저 해변을 걸었어야 되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 정말... 자, 여러분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아, 이 예쁜 산책로를 못 걸어보고 이제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여기. 산타모니카나 뭐 이런 비치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코로나. 자, 여러분 라구나 비치 너무 예쁘더라고요. 라구나 비치 만나보셨고요. 이제 LA로 돌아갈 건데 가는 길에 애너하임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갈 거예요. 애너하임에서 이제 밥도 먹고 햄버거 먹을 거예요. 햄버거. 버거로드를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햄버거 먹고 LA로 가서 본 저녁은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애너하임 가는 길이고요.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40km 정도 되나 봐요. 아, 여기 진짜 예쁘네, 여기도. 네, 애너하임에서 만나시죠. 뭐 종소리 난다. 자, 아쉬운 대로 뭐 해변 산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애너하임으로 넘어갑니다. 햄버거 먹어야죠. 네, 미국에서 운전하는 건 진짜 재밌어요. 자, 여러분 도착을 했는데 어우,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야, 줄 진짜 긴데? 줄 보세요. 줄이 저기까지 있는 거야. 아, 나 다시 들어가야겠네. 아, 구글맵이 길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줄 일단 쓸게요. 아, 나 정말.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 주문할게요. 제가 주문할게요. 제 차례입니다. Good evening. Can I have a double double? Yes, with a grilled onion and then one animal style fries. Okay. A root beer. That's all. For in the car? Yep. Bag or a box? Bag. You got it. 1072. Okay. 아, 진짜 토할 것 같네. 아,
아무튼 주문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서부의 버거죠. 인앤아웃. 저는 개인적으로 인앤아웃 맛을 그렇게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건강한 맛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찬양하진 않는데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주차장에서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마땅히 먹을 데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서. 이렇게 해서 10달러 뭐 70센트 이렇게 나왔고요. Hello. Hi, how are you? I'm here. Hello. Hi, how are you? I'm here.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Yep. Thank you. Here's that burger for you. Mm-hmm. And here's that apple fries. Thank you so much. Yep. Have a good day. Yes. 와, 알바생 이쁘다. 알바생 이쁘다. 알바생 이쁘다. 알바생 이쁘다. 약간 러시아애처럼 생겼네. 좀 그늘 가서 먹을게요. 눈부시니까. 아, 여기서 먹어야겠다. 좀 시간이긴 한데 앞에 주문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아, 저기 가서 먹을까? 저기 가서 먹어야겠다. 여기 너무 부담스러워. 자리가 앞에 주문받고 막 주문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겠지. 먹어봅시다. 일단 손부터 닦자. 닦아주고. 자, 루트비어라고 하는 음료수예요. 미국 오면 무조건 먹는 겁니다. 최애, 최애. 여러분, 제가 시킨 거는 더블더블이라는 햄버거고요. 말 그대로 치즈하고 패티가 두 장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맛있겠죠? 이게 더블더블. 바로 먹어볼게요, 바로. 옷에 튀는 거 싫으니까 이거 까서. 자체적으로 흘릴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너무 아쉽게도 매장에서 못 먹지만 매장에서 드시게 되면 조리하는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오픈 키친으로 돼 있고 감자도 그때그때 바로 잘라서 튀겨주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신선한 거고 좀 안 좋게 제 기준대로 말하면 너무 건강하죠. 좀 밍숭맹숭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먹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맛은 있지. 햄버거인데 근데 여타 다른 미국 햄버거에 비하면 정말 맹숭맹숭한 맛. 빵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한번 싹 구워서 바삭한 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소스는 딱 케첩하고 케첩하고 마요네즈 섞어놓은 우리 왜 옛날 경양식집 가면 나오는 소스 있죠. 그 맛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케첩하고 마요 들어있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시동을 센데 걸어. 이 두 개를 완전 범벅시켜 놓은 건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시킨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인앤아웃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감자튀김. 근데 제가 시킬 때 애니멀 스타일로 시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 소스하고 치즈가 같이 올라가 있는 극강의 비주얼. 이거는 무조건 맛있죠. 맛을 그렇게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인앤아웃 감자튀김은 보시면 바삭거리지가 않죠. 기름에 튀기긴 했지만 평소에 우리가 먹는 감자튀김은 수분기를 쫙 빼서 한번 얼렸다가 튀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삭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잘라서 바로 튀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도 안에 있고 해서 이게 완전 바삭하게 안 튀겨지는 겁니다. 근데 영양적으로는 훨씬 좋겠죠. 바로 잘라서 튀기기 때문에. 근데 이 집 맛있는 것 같아. 맛을 그렇게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도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하네. 그러니까 애니멀 스타일인 게 막 뭐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놔야 안 섞고 안 묻히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안 돼 제발. 벌써 묻었어.
확실히 기존 버거에서 건강을 찾고 싶은 분한테는 최고야. 딱 먹어보면 알아요. 뭔가 MSG 같은 게 덜 들어갔구나, 이게 느껴져.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아시죠? 저는 버거가 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앤아웃은 서부를 오면 그냥 한번 딱 먹어주는, 약간 입국 심사 개념으로 먹어주는 친구예요. 왜냐면 다른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저녁 못 먹겠는데? 지금 6시거든요? 근데 사실 버거는 다 맛있지. 편의점 햄버거 빼곤 다 맛있어요. 덜 맛있고 더 맛있고 차이지 맛이 없는 건 없어. 아, 이 루트비어는 먹어보면 맨솔에단 맛이 나거든요. 중독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마지막 한 입. 감자튀김도 싹쓸이. 맛있어. 맛을 그렇게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맛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인앤아웃 진짜 맛을 그렇게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 진짜 엄청 맛있게까지는 아니고 맛은 있으나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가 진짜 솔직한 표현. 그래도 맛있게 먹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징적인 어떤 버거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 쪽 오시는 분은 꼭 한번 먹어보시고, 또 저랑 입맛이 달라서 이게 너무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하면서 보여드린 거는 애니멀 프라이즈, 그리고 햄버거 시킬 때 양파를 생양파랑 구운 양파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더블 더블을 주문했지만 양이 더 많으신 분은 뭐 4x4 같은 것도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양에 맞게끔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